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긴 설 연휴를 마치고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조금 아쉬운 상승에 그쳤는데요. 21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지만 마무리는 2080선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오늘 오랜만에 530선 위에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코스를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분인데요. 최병곤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분석해 보면서요,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설 앞두고 관망세가 강했던 투자자들이 오늘은 장 초반부터 매수에 뛰어들면서 21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쉴 동안에 네, 미국의 다우지수가 12000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 연휴 동안 해외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네. 그 이집트 사태에 따른 우려감이 많이 불식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거기에서 열리지 않고 해외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돼서 아침부터 상당히 강한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역시 외국인들이 좀 경계하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왔고 또 거기에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결국은 종가에는 그 10포인트 안쪽으로 상승폭을 줄인 상태로 마감을 해버렸는데요. 일단은 역시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역시 부담감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고점 갱신을 하는 형태로 가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듯 싶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은 많이 불식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점 자체를 깨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지만은 또 고점을 좀 쉽게 갱신을 못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번 시간에 좀 강의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위치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관 투신이나 이런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리는 종목이 상승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대응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설 연휴로 쉬었기 때문에 글로벌 호재가 조금 뒤늦게 반영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을 느끼는 장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 전략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해외 증시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증시 자체가 지금 그 숨 고르기를 좀 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시장이 단숨에 고점 갱신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또 하락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또한 지금은 별로 뭐 크게 안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숨에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또 급한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의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종목들이 서로 굉장히 좀 양극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의 시장을 보시면은 실적보다는 수급적인 요소에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즉 매수세가 기관이나 투신이나 외국인이 됐던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잘 들어오는 종목이 추가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당장 단기간의 흐름에서는 역시 그런 매수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아직까지는 실적보다는 수급 흐름에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함께합니다. 돌파매매 기법을 통한 단기 투자 전략, 실전 분석으로 저평가 우량주만 공략한다. 현명한 아빠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그 방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그대로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샘플러스에서 와글와글 게시판도 열어놨는데요. 여기에 남겨주시는 신청하신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부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출연하신 최병곤 전문가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님들의 방송, 무료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현명한 아빠 이기는 투자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반도체 부품주였죠. PSK를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1%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수가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고요. 아직 손절가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 저점 매수권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저점 매수로 대응을 가셔도 별 무난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나 장비주에 대해서 저평가 주식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PSK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의 하나인 종목인데요. 어쨌든 뭐 지금 최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현재로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는 있지만은 크게 이탈을 한 상태도 아니고 또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주봉상의 흐름을 보셨을 때 주가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상승한 적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뭐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치더라도 큰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가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저가 매수나 홀딩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SK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강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해주셨던 기법 강의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자가 되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 증권회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점에서도 근무를 하고 본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고요. 또 그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마인드가 높으신 그리고 굉장히 큰 부자가 이미 되어 계신 분도 있었고 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접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는 조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부자가 되신 분들이나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일반 투자자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얘기를 해보면 좀 그런 게 더 와닿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크게 차이점을 둘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막연히 그냥 내가 되고 싶다라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있을 때는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의지나 의욕이 강해진다는 것이 확실히 좀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이 없으면 이미 패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어떤 대응을 하셨는데 그게 큰 재미를 못 보셨거나 좀 실패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실패에 굴하지 않고 그대로 좀 자신 있는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때는 결국은 그 좋은 기회가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의욕이 떨어져 버리고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면은 결국은 스스로의 기회를 스스로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의욕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짓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단순한 얘기지만은 그 구체적인 목표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외제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집을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 아니면은 나는 얼마를 벌 거야? 10억을 벌 거야? 20억을 벌 거야?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가 세웠을 때는 상당히 좀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목표로 세워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몇 배씩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내가 저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들고 있었으면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다음에도 내가 그런 종목이 있으면 꼭 발굴을 해내겠다라는 의욕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대개 가봤는데 그런 분도 봤습니다. 사실 그 몇 배나 상승했던 차트를 거의 뭐 벽 한쪽 면을 다 메울 정도로 크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한쪽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시간 날 때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런 종목은 나중에 꼭 잡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성공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시려면 결국은 좀 큰 꿈을 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대신에 그 꿈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것이면은 그것이 결국 의욕으로 이어져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꿈을 꾸어라라고 세부적인 조건들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 그 다음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부자가 되신 분들하고 일반 투자자분들의 차이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역시 대응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실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 기회가 나한테 크게 한번 일생에 한번 돌아오는 기회일 수도 있고 잔잔하게 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구에게나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은 기회는 분명히 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기회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활약이 좀 적어서 그 예전보다는 좀 못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옛날에 유명했던, 옛날도 아니죠. 뭐 최근에 유명했던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야구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해진 가장 큰 요인이 말루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면서 거기에서 유명해진 케이스가 많거든요. 즉, 계속적으로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크게 결과로 만들어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발생했을 때 일반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샀을 때 그 종목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먹고 수익을 실현해버리는 차이가 그 단점이 있는 반면에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그 기회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회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다라는 것으로 마치 뭐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해서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무로 치자면은요. 굉장히 좋은 나무를 땅바닥에 심어놓고 일반 투자자는 그 나무가 채 자라지도 않을 만큼 조금 자랐을 때 한두 해 정도 자랐을 때 그걸 벌써 잘라가지고 제일 나무 중에서 쓸모가 없는 뗄감으로 써버립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 나무가 정말로 좋은 제목이 된다라고 확신이 든다라면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참고 키워서 큰 거목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쓰임새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응 방식의 차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어떤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먹고 팔아야지 이렇게 대응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자는 그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거기에 아낌없이 자기의 자산을 투자를 합니다. 즉 리스크가 없으면 수익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 있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에 대해서 크게 포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길게 말씀드리자면은 더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은요.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좀 더 길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멀리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강의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식을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투자를 오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만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장이 별로니까 오늘은 그냥 조금만 단타를 재미삼아 한번 해보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어느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게임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돈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의미가 무의미해져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재미를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치면은 주식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마장이나 아니면 저기 게임랜드로 가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재미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자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재미가 없더라도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종목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내가 그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할 때도 그 종목에 대해서 100% 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투자자들은 그런 종목들을 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이 종목을 사고 저 종목을 사면서 내가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단타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한 번은 제대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기회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내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해보면은 주식에서 성공 확률은 실제로는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다가도 한번 큰 수익을 내서 큰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게 일반적인 정석적인 부분인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고 한번 수익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그런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단기 대응으로 가시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서 결국 실패를 한번 크게 하게 되고 10번 수익을 잘 내다가도 한번 손해를 크게 보게 되죠. 그래서 수익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와는 진행이 다른 형태로 손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를 보고 내용물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대형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내용물이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이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그 박스의 그 표면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기업의 메이커 상표가 딱 찍혀 있으면은 그 내용물은 보지도 않고 아니면 거기에 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사버린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싼 금액을 주는 그런 헐값에 사는 물건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좋거나 아니면은 대기업 마크만 찍혀 있으면은 내용물을 전혀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소위 말해서 묻지마시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아 맞아 맞는 말이야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요. 잘 새겨뒀다가 꼭 실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법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래도요 이 종목 얘기가 빠지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예, 한 보름 정도 한 달간 시간을 두고 그간 많이 올랐었던 그리고 흐름이 괜찮았었던 종목들을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도 괜찮으실까요? 예, 일단 뭐 다음 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이런 그 막연한 내용을 떠나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실제 주가가 진행하는 방식에서 매수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 강의해드렸던 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포착을 하고 하는지의 실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 맞배기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최근의 시장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최근의 시장은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주식을 강하게 사들어가는 장세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버린 상태에서 기관이나 투신권이 주식을 사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적인 면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거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뚝심 있는 매수가 없으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버리고 대신에 이제 뭐 아직까지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올라갈 주식이 아닌데도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은 주가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이 좀 더 우위를 보이는 장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통해서 수급이 변하는 모습들을 판단해서 거기서 매수 포인트를 찾아가시는 것이 수익 일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한 종목이나 앞으로 더 진행을 할 종목들을 알아보면서 거기서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OCI인데요. 네.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12월 30일 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탔고요. 그 다음에 상승률도 지금 보시면은 약 한 30% 정도. 대형주가 30%를 연속으로 오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대부분 보면은 지금 많이 사시려고 해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시는데 이런 식의 대응은 사실 나중에 결국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기에 돌파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거기에서 매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돌아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크게 그 매수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수급 주체가 들어와서 강하게 상승을 초기에 시키는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면은 그다음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정석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OCI 같은 종목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29일 날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약 3%, 그다음에 2%씩 5%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밑으로 보시면은 수급 주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수급 주체가 기관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주가가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이 구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트상으로 접근하실 때는 여기에서 매수가 단순히 한번 잠깐 들어왔다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와서 수급 주체들이 더 따라 붙어줘야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봉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데요. 30분봉입니다. 자, 지금, 네. 마우스가, 예, 잠시 마우스가 없어져 버렸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12월 30일 날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요걸 조금 축소해서 한번 보시면요.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요렇게 네.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확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약세를 타던 주가가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흐름을 가는 건데, 사실은 요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연히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버린 케이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시 들어온다, 투신권이 다시 들어온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을 차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쭉 진행을 좀 더 해보시면요. 자, 제가 저번에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분봉상, 양봉상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오는 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요날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했으면은 자 여기서 바닥에서 이만큼 12%나 상승을 했으면은 여기서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거래량이 확 터지죠. 그리고 돌파를 해버립니다. 앞에 고점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기관이 한번 들어온 자리를 계속해서 조정을 더 거치게 놔두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매수가 추가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즉 기관이나 투신권이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의 흐름에서 5일선을 타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겠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 기관이나 투신권이 사주는 종목이 결국은 그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또 땡겨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은 결국은 그런 종목들이 매수 포인트로 적격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봉을 보시면요. 자, 요 자리를 보시면은 결국은 요 자리에서 결국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5만 원대 후반 정도 약간 눌림목 줄 때 요 자리를 공략 포인트로 잡아 가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더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종목들의 포커스를 잡을 때 그렇게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지만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는 시장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TX인데요. 예. 오늘도 신고가 네. 많은 종목이죠. STX 같은 경우에 역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 또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저평가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STX 조선해양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이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장성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것은 결국은 기관이나 투신권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관이나 투신권이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진짜 좋은 주식이야 해서 계속 매수가 더 들어와 버리면은 결국 그 종목이 더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장 끝나거나 아니면 지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걸 차트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죠. 한번 상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매도 물량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 시기에 그대로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매수가 확 들어와 버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 패턴을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결국 추가 수급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수급 상황이 계속 좋아지면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자, 이 종목도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상승이 가장 크게 나왔던 자리가 1월 13일 날 8%를 올랐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그 자리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요 기관들의 매수가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화면이 조금 축소를 시켜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요날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어요. 자, 요걸 앞으로 좀 당겨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막 부딪히면서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떤 종목도 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진행입니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수급적으로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단정을 짓고 바로 매수를 하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를 밀어내려고 할 때, 그때 매수가 다시 확 들어와 버리면서 추가적으로 치고 올리면은 그 종목은 분명히 기관이나 투신권이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결국 상승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날 상황을 좀 보시면요. 자, 1월 13일 상황을 분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월 13일 날 이 종목은 돌파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미 돌파 패턴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 뒤에 진행을 보시면은 약 3만원에서 3만 2천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가가 서로 공방전을 막 벌리고 있죠. 사실은 이때 이제 혼란 속에 빠지는 시점인데, 여기서 이것을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요즘 말로 종결자입니다. 종결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종결자가 결국은 기관이겠죠. 그 기관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려고 할 때 땡겨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계속 진행이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진행을 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제가 화면을 조금 잘못 건드렸네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거래가 확 터지면서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요 앞전에 요 상황은요. STX 그룹이 그때 전체적으로 다 충격을 받았던 시점이에요. 대한해운이 그때 화해 신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상황이 안 좋아졌던 상태고, 거기서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다가 막판에 거래가 확 터지면서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30분봉상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는 분명히 수급적으로 뭔가 개선이 나왔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를 보니까, 자, 그날이 자, 출렁임이 좀 심했던 요 날이죠. 자, 요 날이 1월 26일 날이죠. 이날 보시면은 화면상으로 조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치고 들어오는 날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복잡한 진행을 보이던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상황을 개선시키니까 그 다음에 돌파를 점점 해주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게 5일선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추가로 타고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 같이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최근 한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어떤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코너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관심 종목도 오늘 사실은 그런 종목들 쪽으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의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LED 업종의 업황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ED 쪽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관 수급이 좋아지면서 돌파를 다시 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서울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한번 탁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참 축소를 해보면은 박스권을 넘어가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 자리에서 결국은
이 저항 라인이 되든 42,500원대를 못 넘어가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인 매수 유입이 없어서 결국은 잠깐 반전했다가 또 밀고 내려가 버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유입이 또 있습니다. 분봉해서 보시면은 확 드러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1차 상승을 한번 하고 거래량을 딱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올라가니까 누구든 팔라고 하겠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 매도 물량을 다시 꺾어버리고 여기서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투신권이 됐든 힘 있는 세력들이 주식을 밀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고평가이건 저평가이건 이건 사실 지금 시기에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상승을 시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결국 추가 상승을 하기가 좋은 타이밍이 되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러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LED 관련주 전체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또 오늘 덕산 하이메탈도 결국 한 12%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이라든지 루멘스가 같이 움직여 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는 서울 반도체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약 5만 원까지는 전혀 저항이 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목표를 가지시고 지금은 매수가를 현재가 정도로 잡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만 철저하게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자리가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만 원이 깨지면은 이원 관리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는 그대로 돌파를 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은 아직 열려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와글와글 게시판, 샘플러스에서 와글와글 게시판도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아이디 0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을요 8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인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중기를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다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매수가 계속해서 안 들어오면서 올 한해 계속 고생을 시킨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에서 좀 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만큼 그 정도로 강도가 센 종목은 아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최근에 상승이 계속 나왔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더 잘 드러나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이 계속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집니다. 그래서 전고점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더 올라가질 못하고 결국은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요. 다시 한번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자, 이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결국은 거기서 대기 매물이 자꾸만 출회될 수밖에 없는데 그 대기 매물을 마지막에 가서 받아올리는 형태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이 없긴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도 앞으로 수급적으로 계속 개선이 돼서 추가 상승을 하기가 쉬운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목표치를 9만 원 정도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거래가 확 터져버리면서 지금 현재 고점이 대략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8만 8천 원, 8만 7천 원 요 사이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10만 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목표가를 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보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분은요,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가 길라임6입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수하셨대요. 6,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정도 갖고 계신데, 7,000원 정도로 목표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최근에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오늘 반등 포인트를 잡고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내일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 아마 주가가 다시 또 갭상승하고 추가 상승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면은 7,500원대까지는 그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일 상승이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나온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그 추세를 빨리 되돌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기로 매도 대응을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홀딩을 하시되 내일 출발이 약하면은 일단 그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하시고 강하게 출발한다면은 7,000원이 아니라 7,000원 2,300원대까지도 더 목표치를 올리셔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 가가멜197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멜파스를요, 28,7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쭉 보유 중이신데요. 비중은 50%입니다. 네, 오늘 4만원 됐을 때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강좌를 해드렸던 부분이 사실 코스닥 시장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멜파스입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터치스크린에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 한 해 상승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을 해나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는 요 라인이 외국인 매수인데요. 주가가 많이 오르건 어쨌건 간에 계속 매수를 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주봉으로 보셔도 이 종목은 고점을 갱신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매도 대응을 한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급하신 상태가 아니라면은요. 지금 뭐 매수가를 보시면은 그렇게 급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코스닥 지수가 55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그냥 대충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큰 기회로 승화를 시키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기회를 잡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갖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부자 되시고요. 이번에는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 번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이요 0196님께서 기아차를 보내주셨는데요. 기아차를 5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역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예,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도 아마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 네. 투자자들께서 지금 고가에서 많이 물려 계시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 치중을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수급 상황이나 흐름 자체가 개선되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흐름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은 실적으로 갈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주로 할 때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갈 때는 기관이나 투신권이 매수를 많이 할 때가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의 시장은 기관이나 투신권이 많이 그렇게 매수를 해요. 근데 기관 투신권은 사실 자동차 업종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모를까? 지금 당장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니면은 반도체나 LED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상황이 바로 개선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강하게 반전을 하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흐름은 사실 시장을 계속 끌고 가면서 종목이 고점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전 가격대 근처에 오면 매도를 한번 했다가 주가가 많이 조정을 좀 더 거치고 나면 그때 가서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실적적으로 상당히 저평가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은 매수 가격이 높은 걸 감안하신다면은 그런 식의 대응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67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우건설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250원, 비중이 50%입니다. 중장기를 보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것처럼 신규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매수를 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상 잘 안 보이니까요. 보시면은 여기서 종목이 한번 눌렸다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다시 탑니다. 12월 28일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눌림목을 거치는데 일봉상에서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조정을 받을 만한 시기에 한번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을 받을 만한 시기에 다시 한번 매수가 확 들어와 버리면서 앞에 고점을 뚫고 가버립니다.
12월 30일 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오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가격대는 그렇게 한참 진행하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상승이 한참 나온 다음에 사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가 너무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우선은 반등시 매도를 좀 하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가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요 금호석유를 보내주셨습니다. 613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금호석유를 13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사면서 내리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 2거래 정도 석유화학주들이 조정이지요. 네. 사실 이 석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못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종목이든 상승이 나오기 전에 주식을 사서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을 쭉 끌고 가셔서 큰 수익을 올리시는 게 좋고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다면 그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나중에 조정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강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타이밍을 미루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초기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12월 15일입니다. 그 전에 주가가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거래가 뻥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는 1월 4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돌파 패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급이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고 또 과감하게 공략 포인트를 잡아갔다 그러면은 결국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5일선을 타고 거의 한 달간을 진행을 한 상태에서 그 고점에서 사버리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매수법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워낙에 에너지가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내일쯤은 반등 시도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은 너무 매수가가 높으신 상태니까 일단은 여기서 반등을 좀 할 때 매도를 좀 잡으셨다가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지면은 거기서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은 실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적정 주가는 즉 한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5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도시가스를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이 30%, 11만 115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하셨는데요. 자꾸만 내려서 손절을 할까 고민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매수 상담을 저기 종목 상담을 하실 때 종목 상담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대부분 종목을 아주 좋을 때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가권에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종목이 더 갈 것 같다. 중기적으로 보는데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또 중기적으로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그때는 제가 드릴 답이 없고 또 다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이런 대구 도시가스처럼 주가가 급등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으니까 저점 매수로 접근했다가 더 빠져버린 케이스거든요. 근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풍문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즉흥적으로 따라붙은 케이스가 많거나 아니면 예상을 해서 접근해버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결국 투자해서 재미를 못 보시는 거예요. 이 대구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상장하는 그 시점에 테마를 형성해서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적정 주가 가치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면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조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정 주가에서 저평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으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월 25일 날 상한가를 치면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26일 날 8%나 빠지게 놔두질 않겠죠. 자, 요게 지금 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를 쳤어요. 1월 25일 날 이날 상한가를 쳤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 버리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6일 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죠. 결국은 매수 주체는 없고 개인들만 잔뜩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당장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 기준가는요. 잠시만요. 이게 화면상. 예, 9,000원입니다. 9,000원 정도가 깨지면은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해주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는 족족 우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분은요, 아이디 신경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를요, 46만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두 달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들고 가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달 정도 됐다고요? 예. 아, 좀 안타깝습니다. 두 달 동안 다른 걸 하셨다면은 더 많은 네. 수익을 내셨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을 했더라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그 올라갈 때 따라가는 형태의 대응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대우도 시가스처럼 그냥 예전에 강했던 종목이 많이 빠지면 저가에서 반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대응이 제일 안 좋습니다. 포스코도 사실 기왕이면 철강주로 하실 것 같았으면은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과거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을 하셨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형주 위주로 하실 것 같았으면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추세가 좋았다라는 것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종목만 좀 보시면요. 네.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죠. 보시면은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을 받지만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매수 구간이 좋아지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판단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은 포스코보다는 이런 종목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은 조금 더 반등을 기다리십시오. 그 대신에 한 48만원대 중반 가면은 계속 끌고 가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와글와글 남겨주신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파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모비스를요, 28만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깨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네.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계신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지금 제일 안 좋은 주식은 기관이나 투신이나 외국인이 파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주식은 사는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투자의 대응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정답이 나오는데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거래량을 싣고 내려가면서 깨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강하게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주식을 끌고 올라온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나 기관이었죠. 근데 이 주체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버리고 오늘도 반등 시도가 나오니까 또 위에서 또 팔아버리는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당분간은 조정 구간으로 더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조정을 줄 때마다 매수가 자꾸만 들어오는 주식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사실 그렇게 아직 큰 손해를 보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별로 계속해서 안 나온다면은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나중에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대응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회는 내일 또 다시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병건 전문가님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센티비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에서도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물론 관심 종목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시간대별로 이 무료 증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최병건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요, 이 전투개미님이 저희와 다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개미님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가 내일 강의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